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 이야기. 여호와의 언약과 모세의 족보.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벽에 부딪혀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자신의 힘으로는 애굽 왕 바로도 이길 수 없고 고된 노역으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를 앞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무조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편을 들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원래 쌍방이 조약을 맺으면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인과 종의 계약은 강자와 약자의 계약이고 이것을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약자는 강자가 제시한 조건을 지켜야 그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약자가 강자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은 강자의 계약이며 강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강자의 계약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식 관계인 것입니다. 자식이 불효했다고 아버지가 인연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는 얼르고 달래고 훈계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식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부자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상의 여호와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나의 백성으로 삼아야겠다고 그렇게 반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면 싫으면 그만둬라 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은 인간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4대만에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과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은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며 명예이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질투, 시기를 의미하지만 열정, 격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과 격정을 가지고 계시고 혹시 아브라함이 우상이나 세상과 가까워지면 한없이 질투와 샘을 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내시는 질투나 시기는 정욕적이고 불순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한 질투를 하시는데 만일 그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과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면 거룩한 질투가 태우는 불이 되어 거룩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희노애락 다 거룩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멸하신다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일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진노 혹은 탐욕적인 기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내리시고 거룩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거룩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언약을 깨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깨고 거룩함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방 족속의 종노릇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은 거룩한 언약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좇지 않고 막돼 먹은 자식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언약을 깨버린 그의 백성을 누구든지 간에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의 에센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거룩하심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인기와 부귀영화를 탐한다면 누구라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거룩함을 좇는다고 하고 만인 구원론자들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는 자들이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오묘합니다. 택하심과 은혜 그리고 믿음이라는 신비한 요소들을 합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이고 은혜는 택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조합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비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증거인 모세의 족보. 일단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여호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이 끊을 수 없는 언약, 즉 부자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갑자기 모세의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관계가 곧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저씨가 어떤 학생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학생이 아저씨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아버지가 와서 그 학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알았어요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빠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인데 왜 간섭을 못하냐 이놈아 나는 내 아버지로 너를 가르치고 훈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자 여호와로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참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였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끌어야 할 것을 굳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공주의 양자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살았습니다. 모든 일생을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살아온 모세에게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여호와의 언약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이 족보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열두 자손 중에 레위인에 속해 있다는 족보는 역사적이고 혈통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열두 아들의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고 당시 현존했던 열두 지파의 족보를 제시함으로 명실공히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족보를 통해 자신이 레위 지파이고 아버지는 아브라함,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족보와 자신의 출생의 정체를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전혀 꺼리낌 없이 애굽 왕 앞에 나서게 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군데 우리의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할 때 확실하고 명백하게 자신의 혈통적 지위와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 세상 불신자들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의 관계에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죄와 마귀와 싸워야 하며 나의 마지막 가야 할 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의 끈으로 묶일 수 있을까요?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때 우리는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 더 담대하게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외치고 당당하게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시며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에 묶인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말로만 예수 믿고 내 맘대로 내 목적대로 자기 이기심과 야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좇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셨느니라 하고 외칠 것이며 여호와의 언약을 위해 죄와 세상 욕심과 거짓과 술수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족보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 있음을 거룩한 성령으로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때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과 거룩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족보는 어디 있을까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인 마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